기준금리가 3.25%까지 오르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은 8%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연말 밀어내기 분양에 나선 건설사들은 움츠러든 청약자를 불러모으기 위해 각종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고육지책을 선택했습니다. 이한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청약 일정을 시작한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 불과 몇 달 전이었으면 로또 분양이 거론됐을 이 단지는 과거 지방 분양 현장에서나 볼 수 있던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를 도입했습니다. 계약 시 10% 현금 납부하신 이후에 중도금 5회차가 전부 대출로 가능하고 이자 후불제로 되어 있어서 입주 시까지 현금 납부하실 일은 없습니다. 건설사가 입주민들의 중도금을 미리 대납한 뒤 나중에 이자를 정산하는 식의 공격적 금융 마케팅을 활용해 청약자 모시기에 나선 겁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 외에도 중도금 전액 무이자나 계약금 정액제 등 여러 카드가 활용되는 중입니다. 만약에 자금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해요. 건설사들은 분양가 12억 원까지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정부 규제 완화를 지렛대 삼아 올해 공급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와 비슷한 17만 8천 가구.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악화 일로를 걷고 있지만 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이 계속 커져 시장이 더 나빠지기 전에 밀어내기 분양에 나선 겁니다. 민간 분양뿐 아니라 공공사업도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최대 70%까지 시중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내년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리 인상 영향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금융 지원이 부동산 수요를 끌어올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한기입니다.